모둠해물입니다. 소금, 후춧가루, 맛술, 그리고 물엿. 그런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주세요. 껍질 있는 거는 말끔하게 갈리지는 않더라고요. 농도는 이 정도입니다. 밀가루 없어서 튀긴 거. 끈기가 부족해서 메밀 고춧가루 넣어줬어요. 메밀 부침가루 넣었으니까 살짝 끈기가 있겠죠. 아무래도 뒤집을 때 잘 뒤집어야 하는데 묵은지 김치입니다. 큼직큼직하게 썰지 마시고요, 좀 작게 썰어줍니다. 뭉치는 거 없이 잘 섞어주세요. 매운 고추는 선택입니다. 매운 고추 못 드시는 분은 열심히 골라내고 드셔야 되잖아요. 예상한대로 반죽이 힘이 없어요. 살랑살랑 흔든 다음 뒤집으면 됩니다. 미리 말랐지만 비린맛 전혀 없어요. 뒤집는 거 무서우면 한 시저씩 구우면 됩니다. 복된 하루 보내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